올해는 좀 게임도 열심히 하면서 좀 운동도 좀 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팀에 다시 합류하게 돼서 다시 한번 이 팀에서 우승을 노리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언제든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후회가 없다고 해도 이제 성적을 꼭 잘 내면 좋은 거니까 성적을 잘 내서 이제 최소한 프로분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 선수들이랑 같이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테디 선수도 원하는 목표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뭔가 부담 없이 플레이하면서 좀 행복한 한 해? 그냥 끝나고 나면 이제 후회 없이 열심히 했고 재밌게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이 남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이게 올해는 똑같은 마음으로 좀 하되 좀 결과까지 좀 좋았으면 좋겠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했던 대로 우승을 목표로 둘 거고 일단 마지막 목표는 롤드컵 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열심히 해서 높은 순위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팀의 일단 1차적인 목표는 풀업이지만 한 경기 한 경기가 목표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세트 한 세트 소중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좀 각오가 좀 남달랐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끝에는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좀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경기력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후회하는 경기가 없도록 최대한 상수로 팀에게 좀 잘해주고 싶고 응원하는 맛이 나도록 잘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좀 뭔가 게임만 잘하기보다는 뭔가 외적으로도 좀 다재다능한 이제 프로게이머가 좀 더 멋있는 프로게이머인 것 같아서 이제 외적으로도 좀 팬분들에게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팬분들에게 좀 팬 서비스나 그런 거를 좀 열심히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다 끝났을 때 아무 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쏟아붓고 끝나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습 과정도 괜찮고 팀원들이랑도 감독님이랑도 이해도도 많이 쌓아가고 있어서 게임적인 부분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복이 없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잘하고 싶어요.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파이팅! 올해 일단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임할 것 같고 우승을 목표로 하되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처음 프로 했던 마인드랑 좀 열심히 했던 그런 느낌으로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제가 알고 있던 유럽에서 배운 것들이랑 이제 새로 배운 거 합쳐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저희 팀 멤버를 보면 약간 신구 조화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잘 합이 맞는다면 롤드컵 4시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풀주전? 이제 혼자 주전을 뛰게 됐는데 이번에는 또 커즈 선수가 새롭게 오기도 했고 저희 팀 전체 밸런스 쪽으로 다 좀 업 돼가지고 저희끼리 다 합 잘 맞춰서 잘하면 성적 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LCK에서 뛰게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다 생각해서 제 스스로에게 약간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시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고 약간 성장하는 시즌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상위권을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좀 더 경기력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2024년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즐겁게 임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 LCK에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최대한 신인답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최대한 LCK에 잘 적응하고 LCK 미드라이너 같은 미드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든든하게 바텀에 켈린 선수와 같이 하단을 이제 지켜주면서 이제 게임을 캐리해주는 원들이 되고 싶고요. 저희 팀원들 다 정말 잘하니까 저희 팀원들과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승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올해 목표는 건강하고 재밌게 살고 싶기 때문에 팬분들도 건강하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의 많은 끼와 매력 발산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계속 맞춰가다 보면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꼭 높은 곳까지 월즈도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저번 시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기복이 많다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되게 그런 기복들 없애고 되게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은 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께 저희가 우승하는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